남들이 부동산 시장에 다 미쳐 있을 때 형성된 그 가격에 샀다가 삶적으로 힘든 생활, 금융노예 생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미래 소득을 다 맞바꾸면서 그 정도의 가격을 주고 살 만한 물건인가를 생각해 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그런 때가 오기를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평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동네는 집값 별로 안 떨어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뭐 그분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 텐데. 우리 동네 안 떨어졌다. 네. 우리 동네 거래가에 변동이 없다. 그렇죠. 우리 동네가 거래가 안 된다. 네. 우리 동네가 거래가 안 된다는 거는 우리 동네의 사람들의 수요자의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말씀은 만약에 하나 찍히는 순간 그건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렇죠. 의미인 것 같기도 하네. 거래가 2, 3년간 없는 동네도 있어요. 내놓으려고 집을 내놨는데 1년 반 동안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이런 사람, 이런 시장이에요. 시장 자체가. 언론에 보도되는 곳들은 그나마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되고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거기가 좋은 데인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있는 거예요. 뭐 음마 아파트? 뭐 예를 들면 어떤 재건축에 가장 투자 아파트로서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음마 아파트잖아요. 이 음마 아파트는 지방 저기 경남의 유지분도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 동네 아파트는 그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떨어지죠. 왜? 당장 누가 팔려고 내놔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시장이고 그게 거래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가격의 변동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보통 가격의 조사는 어떤 중개업소나 이런 데에 매물을 내놓는 가격 수준, 과거에 얼마였으니까 그냥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걸 이렇게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 안 떨어졌을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과연 정말 우리 동네는 안 떨어졌을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최근에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하락 얘기하신 분들도 이 반등하는 지역이 처음에는 뭐 송파가 좀 움틀움틀했는데 이제 서초도 그렇고 다른 데도 조금씩 반등하는 지역이 늘고 있어서 이게 본인도 데드키 바운스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게 잘하면 실제 반등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냥 반등하는 지역이 조금씩 늘어난 것 같다라는 건데 그런 얘기는 좀 공감을 하시나요? 저는 공감을 못하죠. 늘어난 게 아닌가요? 일단 늘어난 아니, 늘어난다 하더라도 늘어난 그거 늘어... 맞네. 그 늘어난 게 그러면 네. 절대적인 양이 막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어떤 지역에서 얼마에 사는 사람이 생겼다. 어떤 지역에서 얼마에 사는 사람이 생겼다. 네. 그래서 이 지역도 가격이 올랐다. 이 지역도 과거의 최저가 대비해서 올랐다. 네. 거래가 있는 지역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거래가 있는 지역이 생겼다는 거지 이게 전반적으로 다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냐를 놓고 보면 가격이 지금 내려가는 이유가 사실은 금융 불균형 때문에 자산 가격에 거품이 있어서 그게 조정되는 과정에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내려가는 과정, 이거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건 계속 줄여가야 되는 부분이고 디레버리징이 된다는 거는 거품이었던 자산 가격이 일정 부분 사라지고 나야 거품이 제거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안 거쳐지려면 그만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쭉쭉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받쳐주는 시장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 얘기는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폭은 정상적인 수준 범주 내에 내려올 때까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일부 조금 올랐다. 그 올랐다는 게 과거에 이만큼 높은 점에서 이만큼 떨어졌던 거에서 이만큼 오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속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일정 부분 몇 개의 점이 찍힐 수는 있지만 어떤 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그럼 제가 최근에 실제로 실거래가 받는 지역만 한 두 군데 여쭤보면 송파구랑 서초구, 뭐 강남 이쪽에는 가격대가 그래도 이렇게 밑에 찍고 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송파 쪽에 엘리트라든가 서초에 반포레미아 퍼스티지라든가 가격이 조금 반등하긴 했던데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반등을 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가격에 막 거래가 있나요? 많진 않죠. 많지 않는 게 아니라 없잖아요. 정말 수요가 많고 대기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막 살려고 막 내가 조금 이게 바닥이다라는 신호가 오면 나는 당장 살 거야 하라는 그런 시장이라면 부동산이 바로바로 물건이 시중에 나와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매도인 매물을 갖고 있고 매수 의향이 있는 사람이 연락처를 남기고 그들한테 연락을 해주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에 팔렸다. 그 지금 이거보다 더 싼 매물은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거래하세요. 이게 중개업소에 보통 하는 일이고 그러면 내가 정말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사겠죠. 후속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시장이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똘똘한 현상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강남, 서초, 송파 이쪽이 더 핫했었는데 이런 현상은 이제 앞으로는 지속되기 힘든 건가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똘똘한 한채의 기준이 네.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 누구나 원하는 곳, 시 똘똘한 한 채잖아요. 그렇죠. 그걸 선호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죠. 이유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 누구나 원하는 곳이라는 거는 수요가 시장의 절대적인 수요가 다 줄어들어도 이 지역의 수요만큼은 계속해서 가격을 지지해 줄 수 있을 만큼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예, 이런 개념에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인데 그럼 똘똘한 한 채가 주거용 부동산에서 똘똘한 한 채는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면 주거 효용이 높은 곳이 똘똘한 한 채겠죠. 그렇겠죠. 주거 효용이 높다는 거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게 꼭 강남만일까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에 그러면 중요한 요건들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겠죠. 학군. 학군도 이제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지긴 했는데 뭐 학군도 있죠. 학군도 있고 직장과의 거리, 직주인적 거리. 그다음에 주변이 환경이 어떤지. 환경. 주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해 시설이 많지 않고 이제 주거 단지나 뭐 이런 걸로 형성이 돼서 정말 생활하기 편한 곳. 뭐 이런 것들이 주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데에 가장 중점을 두기 때문에 어떤 유해 시설이나 자녀가 자라는 곳에 또 비슷한 수준의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편차가 심했어요. 청량리 같은 경우 과거에는 이제 집창촌이 있었던 지역이고 막 그 가면 굉장히 좀 특유의 분위기에 사람들이 거주하기를 꺼려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가보셨나 봐요. 예. 걸어서. 아, 그럼요. 감정평가 사시니까. 네네. 일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전 지역을, 서울을 되게 곳곳에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러니까 가보면 이제 그 동네 분위기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지역 또는 이제 특별히 기피하는 지역 뭐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 내 개발의 형태를 보면 과거에 후졌던 지역들이 개발이 돼요.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사람들의 개발의 욕구가 강하고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주거단지로 다 탈바꿈을 했어요. 지금 청량리 그 일대는 다 없어지고 다 아파트촌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과거의 청량리랑 똑같으냐 이거죠. 다르겠죠. 다르죠. 이 지역은 똘똘하지 않을까요? 예전보다 똘똘해졌죠. 예전보다 많이 똘똘해졌죠.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또 용산 이 지역도 과거에는 용산이 좀 소외됐던 이유가 동부이촌동 같은 경우는 이제 단지가 개발이 안 되니까 좀 오래된 지역, 그렇죠? 전통적인 부촌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제 많은 주상복합이라든가 좋은 아파트들이 생겼지만 학군이 약하다는 이유. 그런 이유로 소외됐었는데 또 지금 뭐 용산 이전하고 용산에 대한 개발 계획이 있고 뭐 이러니까 또 핫한 지역. 여기가 똘똘해지고 있죠? 똘똘한 한 지역으로 또 선호되는 지역이 되고 있어요. 마포도 마찬가지예요. 마포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상하리만큼 저는 이제 마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리만큼 가격이 싼 거예요, 여기가. 평지인 부분도 있고 대로 있고 뭐 이제 주변에 앞 지하철역도 많이 있고 여의도까지도 굉장히 가까운데도 이게 좀 가격이 좀 싼 안... 이유가 하나는 있지 않나요? 좀 마포에 산 지 벌써 한 10년이 넘었는데 딱 한 가지 제일 불편한 거는 강남 갈 때 너무 불편해요. 일단 지하철도 한 번에 가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차를 타면 결국 그 강변북로가 그렇죠. 그건 이제 접근성 자체가 좀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마포만 놓고 봤을 때는 마포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왜냐면 여의도에 출근하기도 광화문. 너무 좋고 광화문에 출근하기도 좋고 어떤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데 여기도 이제 개발이 되고 뭐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선호도가 생겼죠.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좀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살고 있고 많이 살고 있으면서 그 자녀들이 거기에 많이 학교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군 자체도 굉장히 좋아지고 여기도 되게 지금 똘똘해지고 있잖아요. 선호도가 높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유는 곳곳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포도 뭐 다시 이렇게 될 거고 압구정도 이제 다시 이제 한다고 하고 원래부터 좋은 동네고 지금 원래 전통의 강자들이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지금 살만한 곳은 아니잖아요. 현재 그냥 투자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런 곳 개발되고 나면 전체적인 수요 입장에서는 또 거기서 흡수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방배 쪽도 과거에는 다 다세대 다가구주택들 위주로 이런 단독주택들 위주로 있었던 지역인데 여기도 지금 다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을 통해서 지금 다 들어서잖아요. 똘똘한 한 채가 무더기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물량 자체가 똘똘한 한 채는 희소성이 또
힘이 돼야 되는데 희소성 자체가 희미해지는 시장이 되는 거죠. 똘똘한 한 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선택지가 너무 많아. 그런데 그 똘똘한 한 채가 아주 높은 가격을 유지해 준다는 거는 그 공급 자체가 되게 희소해야지 유지될 수 있는 건데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은 앞으로도 어쨌든 뭐 강남 3구 같은 그냥 용산 이런 핵심지로 거기는 사람들이 더 너무 몰려들 것 같지만 똘똘한 곳이 너무 많아져서 그게 약간은 좀 분산되는 효과가 분산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지금 강남에 사는 친구분이나 뭐 네.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반포에 사는 친구는 반포가 제일 좋다고 하고 네. 대치에 사는 사람은 대치가 제일 좋다고 맞아요, 하고 맞아요, 맞아요. 개포에 사는 사람은 개포가 제일 좋다고 해요. 네. 막 그렇게 얘기해요. 네, 방배에 사는 사람은 방배가 제일 좋다고 하고 실제로 싸우더라고요. 맞아요. 이 말은 그만큼 어떤 똘똘하다고 여겨지는 네. 물건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런데 시장에 네. 이 똘똘한 한 채 뭐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는 30평 기준에서 뭐 50억까지 간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50억을 주고 그 30평대를 채워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억대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10억에 샀지만 이게 30억이 되고 이게 50억이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고 그렇죠. 있는데 그 50억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랑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 가격을 다 유지해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장 높은 점이 내려오면 사실은 단계적으로 키 맞추기 형태로 또 다른 지역들도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제가 어디서 평가사님 멘트를 봤는데 진짜 부자들은 이제 강남 아파트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요? 진짜 부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로 네, 보시는지 여기서 진짜 부자 일단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강남 아파트 하면 부자 강남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진짜 부자는 또 아니에요. 이거 진짜 부자는 한 100억대 이상부터가 이제 찐부자를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100억 이상은 네. 돼야죠. 현금 자산 네. 네. 어디 선호하나요? 여기 분들 진짜 부자들은 프라이빗한 곳을 선호하세요. 그러면 역시 한남동인가요? 한남동도 그런 곳이 많고 또 그 영동대교 하단 이쪽 청담동이나 네. 이쪽으로도 네. 많으시죠. 네. 삼성동 네.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데는 이제 나홀로 아파트 같은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한 층을 전체 다 자기고로 쓰는 맞아요. 100평, 200평 그 주변 고급 빌라들 있잖아요. 네, 평가하면서 또 막 계획하는 걸 하나 네. 봤는데 차 엘리베이터가 각각 그 아, 호수마다, 요즘에 생긴다면서요? 네, 호수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다 따로 있어요. 28세대 엘리베이터가 28개. 너무 웃겼던 건 굳이 내 차를 집에 위에 올려서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사이에 네. 누구와도.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뭐 거죠. 그 정도 돈 많으신 분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진짜 부자들은 이런 데 살아요. 누가 50억을 주고 33평 아파트 강남에 산다? 안 그래요. 나보다 부자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 살아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찐부자들 있는 데는 그러면 한남동, 성북동 그쪽 성북동 생각하면 전통 뭐 그런 네. 쪽이고 단독주택 뭐 이런 위주고 한남동 쪽도 많으시고 판교 쪽에 그 고급 단독주택 그쪽도 많으시고 뭐 그러시죠. 네, 보통. 그리고 보통은 자기가 생활을 해왔던 그 지역 잘 안 벗어나려고 하죠. 그렇죠. 네. 자, 오늘 평가사님 오셔서 전반적으로 톤의 매너가 이제 굉장히 복장도 블랙. 그리고 네. 말씀하시는 것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이제 암울하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 이 암울한 얘기가 사실 이 부동산이 참 그 예민한 게 한쪽은 떨어진 게 좋고 한쪽은 오르는 게 좋다 보니까 그런데 근데 사실 이게 감정평가사님 오늘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게 무조건 맞진 않을 수 있잖아요. 시장이란 건 늘 변하고 정책도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평가사님 말대로 안 되고 실제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왜 반등을 할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 아예 없진 않잖아. 아예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반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네.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서 심리. 예, 사람들의 심리로 인해서 네. 그런 상황이 올 수는 근데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네. 자 그럼 평가사님 말씀대로 향후 부동산 시장 더 하락을 좀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위험 신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전세 네. 부분이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더 약화시킨다 네. 그래서 이게 가속화시킬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정된 공급 물량 그리고 입주 물량 이 부분이 어떤 수요는 위축되는 상황에서 공급은 계속되는 그러니까 수급의 측면에 있어서 가격의 약세를 가져올 수 있다 네. 또 가장 큰 문제는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역전세와 공급과 경기, 경제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감정평가사님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오를 수 없다라는 네. 입장을 갖고 계시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사실은 이게 시세 차익에서 굉장히 소외된 분들이 1주택자예요. 네. 자기가 계속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 이걸 정리하고 어딘가로 가서 이제 이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은퇴해서 뭐 어디 시골로 가지 않는 한은 계속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집값이 올랐다고 하니까 마음의 어떤 안정을 갖고, 그렇죠. 좀 더 나중에 내가 노후에 이걸 갖고서 뭔가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정도지, 그렇죠. 큰 영향을 받는. 그렇죠. 왜냐면 몰랐다 내가 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큰 영향을 받는 수요는 아니에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로서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 하시는, 네. 분들이 무주택자인데,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쌀 때 사라. 저는 집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해요. 자기 소유의 집을, 그렇죠. 갖고 있다는 거는 경제적인 가치도 있지만 심리적인 안정감,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집은 하나 있는 게 맞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내 가정이 내가 없어져도 이 집에서 어떤 따뜻한 곳에서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집을 사는 거에, 예, 안락함이죠.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면 싸게 살아. 그렇죠. 그것도 남들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과열 때문에 다 미쳐 있을 때 형성된 그 가격에 샀다가 내가 그 감당하지 못하면서 삶적으로 힘든 생활, 금융노예 생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미래 소득을 다 맞바꾸면서 그 정도의 가격을 주고 살 만한 물건인가를 생각해 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그런 때가 오기를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싸게 사라고 하셔서 아까 전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때 많이 떨어져서 사라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바닥을 좀 알 수 있고, 아 이제 진짜 떨어졌을 때, 아 이제는 사도 되는구나 싶을 때는 좀 언제이고 그때 어떤 물건을 좀 사야 될까요? 그 누구도 부동산 시장을 논하지 않는 시기. 술자리에서 집값 올랐네 내렸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너 어디 샀대매, 너 부자 됐대매, 이런 얘기가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네. 카페에 가서 아줌마들끼리 모였어도, 네. 집 얼마 올라서 부자 됐어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누잖아요. 지금도 이런 표현이 그렇겠지만 좀 아마추어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참여한 시장, 그래서 과도하게 부풀려진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관심 없는 때가 있어요. 과거에 우린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 시기가 오면 집을 사라. 그리고 또 정부가 모든 혜택을 풀어주면서 지금보다 더 파격적인 혜택, 뭐 양도세를 완화해준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호가 나와도 거래가 살아나지 않을 때, 그때는 내 주변을 좀 지켜보고 있다가 사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까 전에 평가사님은 한 2017년 정도까지 가격이 돌아간다 생각, 해기한다 생각하시니까, 네. 만약 그 정도 가격대가 된다면 사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거의 맞물려 있어요. 네. 제가 지금 17년도 가격 얘기했을 때 그렇게나 많이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렇게나 많이 떨어질 정도면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17년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잘 못 들어봐서. 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막 계속 발표하는 것도 여기서 너무 탁 급하게 많이 떨어지면 대한민국이 누군가는 뭐 무너진다, 굉장히 많은 가게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하는 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17년까지 그 가격까지 정부가 안 가게 노력하고 하면서 좀 받쳐주는 그런 건 있지 않을까요? 근데 다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주택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회전율은 10%도 안 돼요. 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다 2021년도의 가격을 갖고 산 게 아니에요. 시장에 들어온 시점들이 다 다르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노원구 막 노도가 한참 뜨거워졌을 때, 이렇게 뜨거워지기 전에는 한 3억 뭐 이 정도 가격 수준이었는데 6억 7억 뭐 이렇게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그 3억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도 부지기수예요. 갖고 계신 분들. 근데 대부분 1주택자분들이시겠죠. 이걸 팔고 어디 가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었던, 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자산을.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무리한 시점에 마구 들어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이걸 투자를 통해서 뭐 다섯 여섯 채 산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전체적인 시장이 문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가격이 2017년도로 간다 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90%가 손해를 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저는 17년도 가격이면 저 되게 후하게 보는 건데요. 아 진짜 후하게요. 심지어 후하게 봐서.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그러면 뭐 청약이라든가 경매로 지금 집을 사는 거는 아직은 좀 이르다 보신 입장인 건가요? 그런 거 있죠. 청약 같은, 네. 경우는 사실은 PF 개념이잖아요. 네. 아파트 개발 사업이라는, 네. 게. 그러면 그 개발 사업을 할 때 기대했던 가격들이 있을 거예요. 네. 수익을 내려면 어느 정도의 분양이 돼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가격이 내려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격을 내린다는 거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적정 이윤보다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높은 분양가를 했었지만 안 팔리는 시장이 되면 이걸 낮추는 과정이 될 거고 또 안 팔리는 시장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적정 이윤만 먹고 남들보다 좀 적게 먹으려고 하면서 파는 가격을 설정을 해야 팔릴 거 아니에요. 네. 좀 시간이 걸리고 또 결국은 할인 분양이라든가 뭐 다른 형태로 가잖아요. 이 얘기는 손해를 보면서 분양을 하는 경우까지 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손해를 보는 게 참여했던 기관들이 버틸 수 있는 수준, 손실을 감내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할인을 하고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이 과정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청약시장에서 분양가를 많이 내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대비해서 주변에 사실은 뭐 5년 된 아파트, 3년 된 아파트, 10년 된 아파트 사는데 거의 다 비슷해요. 공급이 워낙 많이 됐기 때문에 한 2, 3년 전에 공급된 것도 새 건데도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조금 오래됐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지금 공급하는 게 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 전체적인 수명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새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분양가 보다 훨씬 낮게 형성되는 시장이 될 거고 그러면 굳이 청약을 하는 것보다 그냥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는 거고 선택지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서두를 필요 있나? 서두를 필요 없다. 지금 1주택자나 실수요자분들이 아마 지금 집을 사시는 경우 정부 정책 때문에도 있을 텐데 결국 집값을 올리는 건 사실 다주택자, 이제 투자수요라고 저는 얘기 들었는데 그런 투자수요인 다주택자분들은 혹시 언제쯤 들어올까요? 지금은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반등한다고 하니까 매물 늘어나고 있는 게 결국 갖고 있는 거 팔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들은 지금 파는 게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동안 낸 빚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파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런 정리의 과정. 왜냐하면 지금 디레버리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를 최소화시키는 게 이 시기를 살아남는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있다면 이익이 있는 선에서 어쨌든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거고 어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그 부채를 줄여놔서 버텨내기 위해서 매물을 쏟아내는 거거든요. 지금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럼 이들이 다시 사주는 시기는 시장의 가격보다 많이 내려왔을 때 먹을 게 있을 때 사겠죠. 뭐 모든 거래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평가사님은 지금의 매물은 다주택자가 조금 팔고 있고 오히려 실수요자분들이 사고 있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네. 왠지 이 질문 드려도 뭔가 왠지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집값은 결국 우상향하는 건 맞나요? 이게 일시적으로 급등락과 뭐 이런 거 있다 하더라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를 쭉 길게 보면 우상향이라는 거는 부동산에서는 약간 진리 같은 멘트였잖아요. 집값은 우상향한다. 이 얘기는 네. 모든 재화의 가격이 과거보다 오른다. 그렇죠. 이유는 시장의 통화량이 풀리고 늘어나니까. 또 경제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네. 모든 재화의 가격은 우상향해요. 장기간 곡선 놓고 봤을 때. 아. 집은 무조건 우상향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런데 우상향의 폭이 네. 다른 재화들은 이렇게 상향을 했는데 네. 집은 이렇게 상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상향을 했더니 못 견뎌요. 네네. 이게 금융 불균형이잖아요. 네. 소득 대비해서 이만큼 상향됐으면 떨어지겠죠. 그럼 이거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정상적인 시간까지. 그러면 어느 기간만큼을 잘라놓고 봐서 우상향,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네.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오르지 않는 시장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워낙 그 폭이 컸기 때문에. 이 말이 향후 집은 결국 우상향한다. 결국 우상향하겠죠. 적정 수준까지 내려오면 네. 다시 우상향하겠죠. 근데 지금 시대에 올까에 아.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거죠. 일본이 왜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을까요? 오늘 방송은 뭔가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특집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 유주택자분들 중에서도 제 네. 구독자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아니, 유주택자분들은 이제 최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그게 안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당분간, 향후 진짜 몇 년 동안. 그렇죠. 근데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유독 유주택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비정상적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이 지금 비정상적인 상승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폐해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집값으로 가는 게 우리나라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주택자분들한테 이거 기분 좋으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시장이나 우리 사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네.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비록 자산상의 손해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런 때 집을 산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시장에 참여해서 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네. 전반적인 어떤 방향성, 우리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시고 있거든요. 무주
선택자분들의 편, 박은정 감정평가사님. 지금 우상향에서 두 가지 말씀해 주셔서 경제가 성장행을 했고 통화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정도는 집값이 우상향했다는 건데 지금 떨어진 거는 너무 올랐으니까 떨어진 거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어쨌든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떨어지고 안 돼 어느 순간은 이제 오르긴 할 텐데 지금 한국이 이제 저성장으로 갔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상향의 기울기를 굉장히 좀 낮출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상향의 기울기 를 낮출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언급을 했는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싶어서 겪은 게 아니에요. 절대. 3대 과잉 요소 때문에 어떤 버블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게 부동산 자산 시장의 버블로 이어졌고 3대 과잉이 뭐죠? 생산 설비의 과잉하고 부채의 과잉하고 또 하나 제가 까먹었어요. 네, 어쨌든 그 과잉 때문에 거품 경제가 생겼고 그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몰락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게 자기네 경제 규모나 그런 거에 비추어 봐서 과도하게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에요. 그만큼 미래의 것을 땡겨서 이미 다 소비해버렸기 때문에 그 부를 누렸기 때문에 부가 편중됐겠죠, 그 사이에. 누리고 난 후에 그 후유증으로 10년이 지나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서 20년, 그리고 아베노믹스 하면서 30년 이렇게까지 간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집값이 5년 사이에 2배, 3배가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오른 거죠, 그건. 그만큼 미리 땡겨서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정을 이미 거친 거예요. 그럼 이게 해소되는 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저는 굉장히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한국 부동산이 지금 평가사님은 일본 부동산을 따라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복사파야 된다? 근데 이제 완벽하게 똑같이 가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에 또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가치 심리가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막 이만큼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 15년 이후로 뭐 떨어질 거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지키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보고서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17년 18년도 가격에서 다시 반등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이거보다 더 높은 상황이고 또 집값이라는 기본 전통적인 생각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원래 완벽하게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조금 높은 선에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럼 또 누군가는 한국 집값 향후 10년 위험한 이유로 뭐 인구 감소, 뭐 가구수 감소 등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평가사님 거기에 공감하시는지 아니면 뭐 그 밖에 다른 위험 요인이 있는지요? 저는 공감을 하죠. 일단 인구가 절대적인 인구가 너무나 많이 줄고 있고 절대적인 인구 중에서도 특히나 집을 수요해줄 수 있는 수요층 자체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지어져 있는 집들이 맨날 집이 부족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집이 부족했던 게 절대 아니거든요. 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고 싶으면 집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가고 싶은 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집을 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을 집을 삼으로써 몇 년 만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집을 원했던 거예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집보다도 더 많이. 한 채만 갖고 있으면 이익을 1억만 볼 거를 10채를 사면 10억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산 거예요. 절대적으로 시장에서 필요한 공급량만큼 공급 그 이상을 공급하더라도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어요. 투자 수요에 의한 공급이었다라는. 그렇죠. 실수요를 가장한 투자 수요도 있는 거죠. 또 뭐 갭투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게 워낙 고가에 제하기 때문에 자본 축적의 과정을 거쳐서 일정 부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효수요로서 시장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남들이 집 사면 돈 번다고 하니까 땡빈 내가지고 그냥 산 거예요. 감당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가수요가 너무 많이 생긴 시장이었고 진성 수요가 받쳐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인구수 감소, 가구수 감소. 또 가구수 감소 얘기했을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돈 많은 1인 가구가 많아서 소형평수에 대한 뭐 네. 고급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맞아. 니즈가 많아지고 많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게 다 허구예요. 어떻게 보면 가구수 늘었죠. 서울의 가구수 늘었죠. 가구수 늘어났는데 1인 가구가 40%가 넘어요. 전체 가구수에. 진짜 많네요. 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빠져나갔어요. 자가로 빠져나가든 빠져나갔어요. 서울에 일단 아파트를 수요할 수 있는 사람 수 자체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이 시장 자체가. 그죠? 근데 1인 가구가 정말 돈이 많으냐? 있죠? 전문직, 뭐 프리랜서, 뭐 이런 분들 중에서 이런 유튜브 같은 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소수예요. 소수죠? 1인 가구의 80%가 최저임금 이하예요.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대부분이 원룸 형태의 거주를 하고 젊은 분들도 많지만 50대 이상의 중년 남성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수를 내서 과연 아파트를 내가 산 것보다 더 비싸게 사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시장이 과거만큼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라고 보기 힘든 비관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말씀하신 MZ세대들, 젊은 분들, 뭐 20, 30, 뭐 40까지, 초반까지. 40이 초반이 MZ에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82년생이거든요. 영끌하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좀 뭐 피해는 다 받고 계실 거고. 피해를 받는데 아직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끌한 사람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삶 자체가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영끌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소득으로 지금의 이자를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빚을 냈는데 부담이 두 배가 된 거예요. 이자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최소한의 돈조차도 못 쓰는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직장을 포기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직장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투잡 뛰고 대리 뛰고 뭐 쿠팡 멤버 이런 거 하고 막 하시잖아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삶의 질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 2, 3년만 하면 과연 해결되느냐? 그럼 내가 이걸 5년, 10년 할 거냐? 이런 판단이 필요하잖아요. 그 집값이 올랐다고 약간은 반등했다고 얘기하는 시점에 팔면 손실의 폭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절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이게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기준을 정해놓고 15% 이상 빠지면 손절하시는 분이 있고 마이너스 7, 80% 될 때까지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잖아요. 감당의 폭은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판단을 하시고. 지금 이 시점에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손절도 고통스럽지만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감당하는 고통의 정도를 뭐 한 2, 3년 안에 뭐 금방 승진을 해서 또는 다른 걸 통해서 돈을 마련할 수 있고 뭔가 엄청난 계기가 생겨서 할 수 있는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또 버텨볼만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집을 사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떨어진 정도로는 또 그렇게 많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몇 년만 고생하면 그 손실을 메꿀 수 있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선택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정평가사님이 보셨을 때 만약에 2020 지금 1년으로 돌아가면 그때 참 팔으신 분들은 지금 해피하신 거잖아요. 잘 파신 거죠? 저는 이제 업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부자분들도 좀 많이 알고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대부분 정리를 하셨고 작년 말에 국채에 많이 투자를 하셨어요. 부동산은 좀 하락을 시장은 어떻게 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이미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디까지 끌고 갈 건지에 대한 판단을 개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은 어떤 세금 문제라든가 보유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올 거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었고 자기한테 맞는 최적의 상황이 됐을 때 매도를 하시는 거죠.